한 주간 있었던 우리 지역의 핫 이슈와 알짜 정보를 알리고 자세히 파고드는 우리 동네 알파고. 안녕하세요. AI 아나운서 김현욱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1,000명을 웃돌면서 수도권뿐만 아니라 부산에서도 익명으로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임시선별진료소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임시선별진료소는 코로나19 확산을 한 발 앞서 차단하기 위해 설치했으며 수도권에서만 일주일간 약 800여 명의 무증상 확진자를 찾아내 추가 확산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수도권 외에도 각 지역에서 임시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으니 증상이 없더라도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상황이라면 미리 검사를 받아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오늘도 알찬 정보와 소식들을 준비한 국내 방송사 최초 AI 프로그램 우리 동네 알파고 첫 코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해시태그로 알아보는 우리 지역 소식, 해시태그 로컬 시간입니다. 이번 주 주목해야 할 우리 지역 소식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해시태그 로컬 5위 대선 상담 전화입니다. 당진시 비정규직 지원센터가 혹한기를 맞아 야외작업 노동자들을 위한 작업환경 및 안전보호구 개선 상담을 진행합니다. 혹한기에 야외작업을 수행하는 노동자들의 건강상 위험과 안전사고의 위험에 대비해 진행하는 이번 상담은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와 공동으로 진행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질 좋은 안전보호구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당진시 비정규직 지원센터 또는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시태그 로컬 4위 정책기자단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1 대한민국 정책기자단을 모집합니다. 2021년 다양한 미디어 채널을 통해 국민에게 필요한 정책, 알고 싶은 정책을 홍보하고 소통하는 대한민국 정책기자단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모집 인원은 총 150명 내외입니다. 모집 기간은 12월 31일까지이며 활동 기간은 2021년 2월 발대식부터 1년간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확인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시태그 로컬 3위 친환경 농산물입니다. 충청남도가 임신인 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합니다. 이번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시범사업으로 저출산 극복과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추진됩니다. 지원 대상은 당진과 홍성, 예산 등 충남 8개 시군에 거주하는 임신부 또는 출산 1년 이내인 산모입니다. 온라인 통합 쇼핑몰에서 자격 확인을 거친 뒤 9만 6천 원을 납부하면 1년에 최대 16회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배송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시태그 로컬 2위 나눔 캠페인입니다. 예산군이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희망 2021 나눔 캠페인 순회 모금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예산군은 순회 모금 행사 취소 소식을 알리며 어려운 이웃을 위한 집중 모금은 계속 운영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모금 기간은 내년 1월까지로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성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해시태그 로컬 대망의 1위 장애인 가족 휴양시설입니다. 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한 휴양시설이 전국 최초로 태안 안면도에 들어섭니다. 장애인 가족의 과도한 양육 부담과 심각한 스트레스를 덜어주기 위해 충남도가 2년 전부터 추진한 장애인 가족 휴양시설은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객실 80여개 규모로 설립되며 장애인 가족들의 힐링을 책임질 공간으로 2023년 문을 열 예정입니다. 우리 동네 알파고 두 번째 코너는 알아두면 쓸모있는 생활 속 꿀팁을 알려드리는 알쓸 꿀팁 시간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전기터 같은 난방기구를 사용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소방청의 발표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발생한 화재사고 중 겨울철에 일어난 화재사고가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주거지역 화재 원인의 절반은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화재로 난방기구로 인한 화재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화재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올바른 난방기구 사용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겨울철 올바른 난방기구 사용법 그 첫 번째는 보일러 사용법입니다.
가정용 보일러는 배기구 불량으로 인해 불완전 연소된 내부 가스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겨울철에는 주기적으로 보일러와 배기구 연통 이음새가 떨어지지 않는지 확인해야 하며 보일러 주변에 인화 물질 혹은 가연성 물질을 절대 두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해당 제품 AS 센터를 통해 1년에 한두 차례 정기 점검을 받아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겨울철 난방기구 사용법. 다음으로 살펴볼 난방기구는 바로 난로입니다. 난로는 사용 전 먼지를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또한 온도 조절기와 피벗 플러그를 잘 점검해야 하며 벽에서 20c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난로를 이용할 때에는 장시간 사용하지 않도록 하며 동시에 여러 개의 난방기구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겨울철 올바른 난방기구 사용법. 세 번째 기구는 히터입니다. 최근 사무실 등 개인적인 공간에 작은 규모의 전기 히터를 사용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더욱 주의해야 하는 난방기구이기도 합니다. 전기 히터를 사용할 땐 주변에 가연성 물체가 있으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히터 주변에 위험 물질이 없게 주의해야 하며 어린아이가 호기심에 만지거나 종이 등을 넣어보는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놓고 사용해야 합니다. 추운 날씨에 더욱 가까이 두게 되는 난방기구. 올바른 난방기구 사용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겨울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번 코너는 전국 곳곳의 아름다운 여행지를 취향별로 소개하는 여행이 취향 시간입니다. 오늘 찾아가 볼 곳은 자연이 숨쉬는 충남 청양의 칠갑산입니다. 칠갑산에만 있는 아주 특별한 장소로 떠나는 여행의 취향, 함께 떠나보시죠. 하얗게 내리는 눈이 마치 겨울왕국을 연상케 하는 칠갑산. 여기 보시면 다 지금 이만큼의 눈이 쌓인 거예요. 이게 바로 눈꽃입니다. 이런 진정한 눈꽃을 볼 수 있는 곳이 과연 몇 군데나 되겠습니까? 탐스러운 눈꽃을 뒤로하고 이동한 곳은 바로 천장호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대 황룡정입니다. 와, 너무 예뻐. 전망대에 오르자마자 감탄이 터져나옵니다. 눈과 자연이 어우러진 절경. 아름답다는 표현이 아쉬울 정도입니다. 출렁다리에 가면은 뭐가 뭐 이딴만한 게 있다고 하던데 그게 혹시 뭔지 아세요? 청량이 유명한 네. 게 고추더라고요. 고추가 이딴만한 게 있어요. 야야야야야 밑에 내다보면 다 보이고요. 스릴 있고 굉장히 멋있고 우리 흔들리면 막 흔들려요. 황룡정에서의 유쾌한 만남을 뒤로하고 천장호의 명물 출렁다리로 향합니다. 어? 여기 출렁다리! 빨리 보여주세요. 빨리. 맞죠? 출렁다리! 하얀 눈밭을 걷다 보면 세계에서 가장 큰 고추와 구기자가 반겨주는 출렁다리에 도착합니다. 제가 이렇게 팔을 뻗어도 닿지도 않을 만큼 엄청 큰 구기자입니다. 옆에는 청량하면 뭐가 왔다죠? 바로 고추 조형물이 있습니다. 청양의 대표 특산물이자 천장호 출렁다리의 명물 구기자 고추와의 만남을 뒤로하고 본격적으로 출렁다리 위를 걸어볼 차례. 거센 바람이라도 불어오면 출렁임이 온몸으로 느껴져 더욱 스릴 넘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추위와 두려움도 잊을 정도로 아름다운 절경을 즐기며 출렁다리를 건너면 칠갑산의 명물 소원바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출렁다리 끝자락에서 약 360m 거리에 위치한 소원바위를 만나기 위해 폭설을 뚫고 조심히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그렇게 하얀 눈을 파헤치고 소원바위 앞에 도착했습니다. 소원바위 옆에 준비된 소원 성취함에서 정성껏 소원을 적은 뒤 바위 앞줄에 묶어주고 바위를 어루만지며 기도를 하면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전설의 소원바위. 소원바위 앞에는 이미 다녀간 많은 이들의 소망이 걸려 있었습니다. 다른 분들의 소원도 다 이루어지시길 바라면서 우리 동네 알파고를 시청하시는 분들의 소원도 이루어지기 바라면서 눈 내린 청양 천장호의 아름다운 자연을 눈과 마음으로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코너는 우리 지역의 일자리를 소개하고 추천해드리는 일자리 잡고 보자 시간입니다. 당진 국공립 필수로와 어린이집에서 2021년 보육교직원을 모집합니다. 보육교사 자격증 2급 이상 소지자만 지원 가능하며 모집 분야는 보육교사, 연장반교사, 보조교사입니다. 모집인원은 총 6명이며 근무는 주 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모집 마감은 2021년 2월 7일까지입니다. 홍성어린이집에서 담임교사 및 연장반 교사를 모집합니다. 2021년 3월부터 근무 예정이며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분만 지원 가능합니다. 근무는 주 5일 근무이며 근무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입니다. 모집기한은 2021년 1월 31일까지이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태안열린병원에서 내과 마취통증의학과의 외래 담당 간호 조무사를 모집합니다. 근무는 주 5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입니다. 모집인원은 2명이며 경력자를 우대하나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모집기한은 2021년 2월 14일까지입니다. 다양한 기관에서 열정 많고 뛰어난 인재를 기다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년의 마지막 주입니다. 지난 1년의 시간을 되돌아보며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몸고생, 마음고생한 여러분을 토닥여 주시고 2021년에 대한 계획을 더욱 알차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국내 방송사 최초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린 우리 동네 알파고.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